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은 거르게 되고 저녁을 황제처럼 먹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뱃살은 툭하니 나오고 등짝은 넙대대해지고 혈압은 올라가 지방간 수치 올라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 혈당 수치 올라가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엄한 것들만 올라갑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아침을 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밥을 거르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하루 활동을 대비하는 우리 몸의 준비가 불충분해질 뿐만 아니라 포도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뇌활동이 떨어져서 일의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게 되면 점심이나 저녁에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과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살이 찌게 됩니다. 아니 아침 굶으면서 배고픔을 어렵게 참아가면서 지내는데 왜 나는 살이 찌는 거지? 당사자야 억울하겠지만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아침을 굶었거나 부실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병을 잡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9988234의 시작은 잘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 달걀. 달걀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의 완전 식품입니다. 게다가 요리하기도 쉬워서 아마도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요리법 중에 하나가 달걀 후라이를 만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두루 갖고 있는 것이 달걀입니다. 이런 달걀을 아침 식사로 먹으면 하루 동안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여주고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와 두뇌 건강, 면역체계 강화에 좋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을 공복에 먹게 되면 최고의 약이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달걀은 단백질인 알부민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로회복 및 세포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으며 강장제로 이용했을 정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칵테일의 재료로 이용하기도 했고 우리는 쌍화탕에 넣어 보약의 한 구성원으로 대접했습니다. 쌍화탕에 동동 떠있는 노른자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고 해서 달걀을 아예 안 먹거나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도 노른자만 도려내서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각종 연구를 통해 이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 벽에 붙어있는 지방을 녹여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레시틴이란 말 자체가 계란 노른자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해요. 공복 상태에서 달걀을 먹게 되면 체중 감량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만 국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은 과체중의 여성이 베이글을 먹은 여성보다 체중이 65%, 복부 지방이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 감자.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4대 식량 작물입니다. 그만큼 전 지구적으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음식이라 할 수 있죠. 감자 하나에는 수분 75%, 녹말이 약 20%, 단백질이 약 2.6%, 무기질이 1%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며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감자의 주성분은 전분, 즉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라느니 살찌는 음식이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예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감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완전 식품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그리핀 예방연구센터는 식품이 가진 다양한 건강가치를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5만여 개 식품 중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현미는 82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몇 점이었을까요? 현미보다 높은
93점을 받았습니다. 감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 복합제, 칼슘, 칼륨, 철분과 마그네슘 등 사람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감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약 20mg으로 사과의 3배 이상입니다. 감자 2개만 먹으면 성인의 1일 비타민C 권장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비타민C의 효능으로 고혈압이나 암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권태를 없애는 데 좋습니다. 또한 감자가 함유하고 있는 칼륨은 사과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특히 감자의 녹말 성분이 코팅 역할을 해서 공복 때 위산이 분비돼도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위궤양 방지에 도움이 큰 음식 중에 하나로 감자가 늘 꼽힙니다. 이렇게 영양가 만점의 감자가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패스트푸드점의 튀김 감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자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튀김 감자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 귀리. 제가 아침에 먹는 겁니다. 우리가 시중에 보는 귀리는 원래 모습의 귀리가 아닙니다. 귀리를 압착하고 분쇄 등 가공해서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을 오트밀이라고 부릅니다. 귀리는 워낙 딱딱해서 먹기가 쉽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된 형태로 보급하고 있는 거죠.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항상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다당류의 하나로 만병통치 성분으로까지 일컬어지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독소와 숙변 제거에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왜 영지, 상황, 차가버섯, 동중하초 뭐 이런 거에 항암작용이 있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팔고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선물로도 많이 주고요. 이게 다 버섯 종류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때문인 거예요. 또 요즘에는 노루 궁둥이 버섯이라고 또 이런 것들 많이 사 드시죠. 다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괜히 비싼 돈 들이고 이런 거 사 드시지 말고 아침에 오트밀을 꾸준히 드시면 그게 남는 겁니다. 더구나 귀리는 췌장과 간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더욱 좋죠. 여기에 또 한 방이 더 있습니다. 특히 귀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농촌진흥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는 물론 치매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이 물질이 현재까지 보고된 곡물 중에는 귀리에만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물질이죠. 아침 공복에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양배추. 양배추는 올리브와 요구르트와 함께 영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식품입니다. 비타민C는 말할 것도 없고 이름도 생소한 비타민 K, 비타민 U 등이 아주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의 보고이자 대표적인 장수식품입니다. 양배추가 시장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가치를 낮게 봤었는데 탑3에 들 정도로 최고의 건강 장수식품이었습니다. 아, 놀랍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부릅니다. 값은 싸지만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다는 얘기겠습니다. 양배추의 영양상 장점은 무엇보다 열량이 낮고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K, 비타민U가 풍부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궤양 위염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 양배추는 항암식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등 발병률을 크게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전 현상을 막아주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바쁜 사람들이 공복감을 해소하기에 딱 좋습니다. 삶은 양배추로 쌈을 싸먹는 것도 좋고
다른 과일과 섞어 즙으로 같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마지막, 꿀. 잠 자기 전에 먹으면 숙면을 유도해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꿀은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뇌를 활성화시켜서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꿀은 옛부터 약으로도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꿀 1kg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꿀벌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식품입니다. 이 귀한 꿀을 매일 아침 공복에 따스한 물에 레몬이나 계피 등을 곁들여 차로 마시게 되면 체중 감량 효과와 함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꿀은 항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잇몸질환은 물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거라 생각되는 프로폴리스도 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꿀은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막을 보호하고 신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광고에 나오는 이런저런 건강식품에 눈이 가고 효능이 좋다는 비싸디 비싼 것들을 사고 싶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졌거나 병을 얻으면 마음이 더욱 흔들리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귀하고 비싸야 영양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가 풍부한 음식들은 멀리 있지 않고 시장에서,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싸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닌 거죠. 그러니 비싼 건강식품 먹는다고 자랑하는 친구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말씀드린 다섯 음식 중에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드신다면 그게 보약이고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내놓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거니까 아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